야, 나 먼저 들어간다. 예, 예, 잠깐만. 이거 네 어머니 갖다 드려. 어머니한테 왜? 우리가 너희 집 가게부 좀 축맸냐?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드릴 건 꽃밖에 없다고 이 강지가 보낸다고 갖다 드려. 내 마음도 여기 같이 담았다고 전해드려? 우리 어머니 꽃 별로 안 좋아하셔. 그냥 팔아. 야야야야야! 정말 별일이네. 지희 엄마한테 어쩜 저렇게 잔정이 없냐? 그러게 말이야. 사춘기가 좀 길다, 그지? 저놈, 지희 엄마랑 평생 저렇게 사는 거 아니야? 에이, 설마. 다녀왔습니다. 어? 내가 1등으로 들어왔나 보네? 아이고, 이건 아직 멀쩡하네. 하소마, 아 왜 이렇게 기력이 없으셔? 아이고, 집을 한번 나갔다 오더니 애가 멍해. 할머니 다녀왔습니다. 어, 왔냐? 하소미 잘 놀았어? 할아버지는요? 노인장에 지금 오시고 계는 중이래. 네. 할머니 추워서 안에 들어오셨어요? 그래, 이제는 밖이 저기 썰렁해. 아유, 난 이렇게 속에다 내복을 제껴 입었다. 감기 안 걸리시게 꼭 챙겨 입으세요. 아프면 고생하세요. 그래, 알았어. 너도 네. 조심해. 날씨가 찰 땐 이렇게 치마 입고 다니지 말고 도톰한 바지를 입고 다녀. 네, 그럴게요. 아줌마 밖에 계시든? 아니요, 부엌에는 안 계시던데요. 왜요? 아, 책기가 있나 봐. 내가 누워있으라고 자리 깔아줬는데 자고 있는지 모르겠다. 많이 아프세요? 아니, 내가 저기 손을 저기 따줬어. 괜찮을 거야. 한번 가봐라. 네. 많이 아프시면 안 되는데. 아이고, 잔정도 많지. 어, 아주머니 괜찮으세요? 체하셨다면서요? 어,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괜찮아졌어. 멀쩡해. 어디 가시려고요? 콩나물 좀 살려고 내일 아침 국 끓일 거. 아, 제가 갔다 올게요. 아주머니 안에 들어가 계세요. 아유, 됐어. 이제 다 나왔어. 아니, 들어가 계세요. 콩나물만 사오면 되죠? 돈은? 저 돈 많아요. 다녀오겠습니다. 그래, 조심해서 다녀와라 그럼. 어, 아저씨 오세요. 두 분 왔니? 어, 야, 너 어디 가냐? 콩나물 사러요. 다녀오겠습니다. 어. 누나, 올 때 맛있는 거. 에이. 아, 여보. 응. 당신 우리 왜 이렇게 갈수게? 아, 책기가 있었는데 이제 가라앉아서 괜찮아. 어, 어. 아이, 조심하지. 응. 왜 그래, 엄마? 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었어? 네가 엄마 말 안 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속상해 그런다. 에이, 대한민국에 나 같은 아들 있어 한번 나가보라고 그래. 현재는 1등 아들, 미래는 1등 신랑감이야. 공부 잘해서 1등 좀 해봐. 그거만 좀 빼고 좀. 아, 잠깐만. 내가 속도 안 세건데 엄마가 체했다. 엄마, 이거 엄마가 체한 게 아니라 좀 이따가 집안에 기쁜 소식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어? 내 동생? 잘 나왔습니다. 아이, 진짜. 어, 다녀왔습니다. 어, 어, 야, 너 들어온 거야 지금? 네. 하수미는요? 어, 할머니 방에 있다. 야, 근데 어쩐 일인지 왠종일 기분이 안 좋다. 응? 그래? 어. 자, 우리 하수미 오늘 뭐 하고 놀았어요? 아빠, 하수미 전화 줘요. 아, 안 돼. 아, 이 다음에 하수미가 학교 들어가면 아빠가 더 좋은 걸로 사줄게. 싫어요. 나 공주 아줌마한테 전화해야 돼요. 아줌마 기다려요. 어제도 못하고 오늘도 못하고. 아줌마, 공주 아줌마가 그렇게 좋아? 네, 좋아요. 저건 혼자 가는데 뭐가 저렇게 신나?
아저씨 붕어빵 천 원어치만 주세요. 예, 여기 있습니다. 저 아저씨 죄송한데요. 돈이 부족해서요. 다음에 올게요. 나비 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끼치는구만. 어서 오세요. 네. 붕어빵 2,000원치만 주세요. 예, 2,000원치요? 네. 예. 안녕하십니까. 왔냐? 형, 그게 뭐야? 뭐? 아, 그 뒤에 감추는 거. 이 내봐. 뭐야? 야, 뭔데 감추고 올라가? 야, 야, 아무것도 아니야. 야, 야, 저리 미끼였나? 아, 야, 어, 뭔데? 와, 붕어빵이다. 나 이거 먹어도 되지? 아버지! 어? 아버지도 하나 드세요. 따끈따끈하네. 예. 네. 맛있다. 아버지, 어머니! 나오셔서 이 붕어빵 좀 드세요. 야, 동진아! 하섭이랑 나와서 붕어빵 먹자! 응? 아니, 아니, 여기. 아이고! 뜨거워, 뜨거워. 아이고. 아니, 그래. 누가 이렇게 붕어빵을 사왔어, 그래? 아, 그 동시가 사왔어요. 아유. 아유. 야, 맛있다. 잘 먹어봐. 어? 난 안 먹어. 내 건 동시에 먹으라고. 그래. 애미는 아직 얹힌 게 안 빠져서 안 된다. 전 사야 어딨냐? 응? 이게 이제 붕어빵 먹으러 나오라 그래. 나. 응? 시스러 들어갔어요. 곧 밥 먹을 텐데요, 뭐. 그래. 우리 하세민. 아, 잔뜩 골이 나서 방에서 안 나오네. 아유, 내가 하루 종일 그래. 그러게. 왜 그런데냐, 대체. 아유. 아, 모르겠어요. 아, 이거 갖고 좀 달래줘야겠다. 그래, 그래야 되지. 그래. 아줌마. 형이 어쩐 일이 이런 거 집에다 사왔냐? 누가 사오면 뺏어 먹고 바꾸면서.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? 야, 다 먹었냐? 몇 개 남았어? 두 개 남았어. 형 안 먹어? 내가 하나 더 먹어야지. 아, 야, 야, 나 집에 털났냐, 임마? 그래도 나 세 개 먹었다, 세 개. 야, 내 것도 좀 하나 더 내놓지, 우리 어깨, 이놈아. 뭐해요 남의 방에서? 아, 뭐하긴 뭐해. 뭐 좀 찾으러 들어왔다 왜? 어? 이게 뭐지? 어? 붕어빵이다! 아 맞다. 그거 먹고 남은 거야. 그거 먹든지 말든지. 내가 붕어빵 먹고 싶은 거 어떻게 알았지? 어, 저 작은 형. 나 회사 서류 컴퓨터로 정리해야 되는데 컴퓨터 배우는 거 시간당 2,000원으로 해요. 3,000원! 그 이하로는 절대로 안 돼. 아니 사람이 왜 그렇게 짜요? 인심 좀 써요 팍팍. 야 요새 시간당 3,000원짜리 알바가 어딨냐? 그것도 인심 팍팍 썼구만. 2,000원. 아 정말 불쌍해서 깎아준다. 아, 알았어 2,000원. 강의 시간은 하루 2시간씩 퇴근 후에 강의료는 일주일 단위로 매주 일요일날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업은 내일부터 시작한다. 이상. 나 같으면 공짜로 가르쳐준다. 하여튼 인정머리도 없어 양심도 없어.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가 없어. 아이고 붕어빵 혼자 먹으라고 나한테 딱 들켰지? 사오려면 좀 많이 사오던가. 하여간 이 소인배. 누가 너 먹으라고 사온 줄 알아? 세 개나 건졌으면 먹고 떨어져 임마. 사내대장 뭐 그릇이 그게. 나 같으면 이래다 10개씩 사온다 10개씩.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러워? 어디 잘 잠기는 자물쇠 없냐? 네 입 좀 잠그자. 그리고 그런 거 있으면 사연으로 좀 나눠주고 그래라. 어째 그리 인정이 없냐? 아버지 말씀 못 들었어? 이 사람이나 자고로 그런 정 같은 거. 밥 먹으러 가자. 뭘 봐? 할 일 없으면 마 입에 밥이나 넣고 우물거려 임마. 비켜. 무슨 시츄에이션이야? 아주머니, 이리 주세요. 제가 들고 갈게요.